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광신대학 대학사에 같이 살 때 같이 살 때 흥경 나원이라고 그래요. 나왔더니 가자고 그래요. 두루마기 입고 나오라고. 두루마기 입고 나왔더니 서울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애인사에 간다고. 그리고 나는 쫄쫄 따라갔죠. 그랬더니 가다가 그래 성천시민 오라간다고. 성천시민한테 갔는데 나는 꿇어앉고 광대시민 성천시민 나란히 앉아계신데 성천시민이 너 이번에 행사 주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행사 주제는 못합니다. 너 이 자식이 그래. 광명지님한테. 내가 옆에서 듣기 기분 나쁘더라고. 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사 주제보다는 포교를 해야 된다고. 스님들이 포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데 그래. 마을에 가서 도시 독에다가 포교당을 짓고 포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처짐이 그러면 동네 가운데서 막 절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내 말 안 듣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는 해인사 주지보다는 실천불교, 대중불교, 또 가정불교, 군중 속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따라갔으니까. 따라갔으니까 어른들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 성천시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주제가 더 나을 걸. 아니 나는 군중 속으로 마을로 가서 포교를 합니다. 그 하다가 안 되면 오니라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포교로 해야지 주지 같은 것은 안 한다고. 그 전에 법무사에서 주지하라고 몇 번 왔어요. 그래도 법무사에서 안 갔어요. 포교. 그때는 이제 학생들 포교를 했어요. 대각선이 계시면서 대각사에 계시면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학생회가 있어요. 그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포교를 쭉 하셨어요. 한 3년 했어요.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나는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흥겨 보자고 그래서 가니까 내가 여기 강남에다가 법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터를 보러 가자고 강도시 이자리로 왔어요. 이자리를. 그래서 둘이 둘러다보고 내 팽이나 됐는데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러시고 이 허업을 파느라고 뭘 한단 말이오.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가 허업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마 여기가 큰 도시가 된다고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들여다봐야지. 그래, 스님하고는 한 30년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해인사 가서 성천스님하고 해인사는 자주 갔어요. 종단에 일 있을 때 가서 다 보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다 보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다 보고 건국대학교가 또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늘 스님하고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혼자 그거 정리하면 될 건데 꼭 성천스님한테 와서 그 보고 그럴 거 뭐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너네만 따라만 다녀. 그래가지고 산 것이 한 3, 40년 살았어요. 오늘 와보니까 뭐 좀 뭐 다른 세상 온 것 같아요. 저는 금호사에 60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성주사 창원에 절로 가서 그제도 내가 옛날에 이제 분당금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그제를 갔는데 여기 오니까 목이 메이네. 그래 그 분당금 받으러 갔는데 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여기 와서 죽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걸로 갔어요. 그런 조용합니다 그제는. 그래 스님하고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법회였는지 몰랐어요. 나와서 점심이나 먹고 가라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뭐 이렇게 남양팡이네. 봉사에서 내가 가깝다고
나한테 맡긴다고 나보고 제목을 하고. 그러고 한 열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스님은 좋은 일 본다고. 그때는 배가 없으니까 뗏목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다리도 없고 요새는 다리도 있고 그래요. 뗏목으로 왔다 갔다. 그래 그때 스님 고생하셨어요. 보문사 정리하고 30만 평 땅을 이유라기가 그때는 이유라기가 제일 대장이더만 우리나라 이유라기가 도시계획한다고 그걸 뺏어갔어. 그 사실은 돈 얼마 줬다고 그러는데 동국대학교에 옆에 보면 옛날에 무슨 수련원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그거 주고 30만 평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광명 스님 많이 울었어요. 그때 보니까 내가 스님 여기 사지 말고 갑시다 그랬지. 내가 이거 나머지 땅이라도 정리해 놓는다고. 지금 보문사 이렇게 둘러있는 땅이 4만 평인가 3만 평인가 될 겁니다. 그 광덕 스님이 등기됐어요. 그래서 광덕 스님 앞으로 아마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사 주지 고광덕 막 그 땅이 지금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평은 다 뺏겼어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중도를 하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사가 남아있는 것이 광덕 스님이 찾아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몇만 편 돼요 지금도. 그래서 보문사가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뚝섬에서 시장 받아먹었던 생각나고 뚝섬은 그때는 이제 나루가 없으니까 뗏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 기억을 나고 그때 이 집 맞상자가 누구야? 지정선이 지정이네. 지정이가 행자로 들어왔어. 봉은사에 그 내 머리를 깎았어 내가 지정이가. 그러니까 지정이하고 나온 니아가 끌고 늘 시장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보건사에 있을 때 지정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일꾼이었어 그냥 중이 아니라 요새는 뭐 그렇게 살고 그런데 지정이는 1년 한 몇 번씩 만나요. 또 나하고 산 데가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봄 여기 서울 가서 살지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싸움판에 가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왜 싸움판이냐 스님 한번 가보세요. 스님 가보세요 그러면 가서 그래서 가보면 입맛 입 딱 따고 한번 돌고 오지 그 산만 스님 한 맥상 잡힌다고 지성이가 그래요. 지정이가 나보다 한참 밑입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한테 제일 낯선 자죠 아마. 보문사를 출가했어요. 그 머리를 처음 봤을 때 내가 깎았어. 그 사람이 요새 서울도 잘 안 온다네. 서울 가서 살아라. 네가 그거 대장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고 대장이가 뭘 안 가랍니다. 잘못하면 맥상 잡힙니다. 그 순지는 데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요. 가까우니까. 아, 이놈이 심심하면 나한테 밥 사더라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봉사 시절 또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해놓고 사는 거 참 대단한 별천지 같습니다.
살았어요. 부모가 60년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저기 법정이거든요. 몇 평이고. 남은 200평 되나? 몇평 돼? 법당만 80평. 80평? 네. 그럼 적용하구만. 보안당하고 남들자랑 평소가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 것 같아. 올라가고 보여도 평수가 이렇게 같이 안 올라간 것 같아. 법당은 이제 옥상에다 확 찌려가지고 그냥 상징적으로 지어놓고요. 보안당을 남들자나 그냥 그렇게 장사할 수 있겠고. 실평수가 한 3,000평 됩니다. 그래. 많이 해놨네. 그래요. 스님하고 나오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냥 한 30년 동안 아들같이 동생같이 그래 살았습니다. 그냥 웃겨야 그러거든요. 지금 아들 부르듯이 그래 살았는데 와보니까 눈물 나오네. 예, 전화를 하기를 행사를 한다 했으면 나도 뭐 이야기 글을 가져올 건데 그 없이 왔다가 한 말씀 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런 전화 끊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뭐 오늘 뭐 한다고 그러냐고. 왔으니까 딱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법문하셨습니다. 교화하시고 그 내용이 판만대장경입니다. 판만대장경을 간단하게 엮어놓은 것이 바로 판만대장을 엮어놓은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영부산약참경. 그러면 반야신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마음 진짜로 규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다고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 그 마음 때문에 선방에서는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앉아서 이 먹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조차해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왔는가 생각들. 지금도 선방에서는 몇백 명이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냐, 또 어떻게 습해야 되냐, 그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팔만대장공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야심경이 팔만대장경을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럼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줄여놓으면 한마디 하면 뭐냐, 마음 진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각 선방에서 어디서든지 마음 공부하는.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마음 공부한 사람이 배도 있어요. 그래, 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고 모양도 없고 가출도 없는 것이다. 이래서 나는 마음 공부하는 데는 지금 선방에서 서로 그 마음 찾는다고 해야 다니거든요. 1년이면 몇천 명씩 결제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공한 것인가?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물건을 잡아서 토소영영한 것인데,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마음은 크기로 하늘보다 더 크고 작기로는 미세먼지만도 모르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큰 사람은 광대생 같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에요. 적은 것 가지고 따지고 못 살게 굴고 그러거든요. 또 마음이 존재의 근본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 뿌리 존재는 내 몸뚱아리 주인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게 잘 안 들어요, 그게. 잘 나가다가도 얼굴이 벌게로 성을 한번 팍 내고 나면은 그게 뭐예요? 지옥되지 않아요. 한 마음 잘못 쓰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한 마음을 잘 쓰면은 극락에 가는 거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나는 광덕 스님하고 살면서 공부를 하는 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심하는 거. 누가 뭐라면 아, 너 잘났다 해라. 나는 나대로 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예 그러고 지금 내 상자들한테 그겁니다. 하심하라. 낮춰서 살면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행사가 길어. 아이, 이거 앉아있느라고. 시금을 했어. 이런 일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여기 주제가 지옥인 줄 알았어요. 사손이 무엇이 어떻고 뭐라고 그래서 뭐 간다 며칠 날이냐 오늘인데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지옥이 아니더라고. 지옥이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그렇게 통해 나고 고집 세지는 영리에서 공부는 잘하고 대각사에 아침에 애부르고 나오면 선방이 쭉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지웅이가 13살, 14살 먹었잖아요. 그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그 눈에 서네요. 그것은 한 10여 년간 봤으니까. 대각사에는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드문만 아침에 3시에 애부르잖아요. 그럼 법당에서 내려오면 금방에 뱅 눌러왔습니다. 한 15명이나 20명이나 그래가지고 정진하다가 2시간이면 밥시간 돼요. 그걸 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순댄초들만 사는구나. 그런 거 없고 내가 몸이 맥해서 더 이야기 못하겠네. 그래요.